안녕하십니까. 평양 24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의 김정은과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김정은의 편이 된 적들이 천하무적의 해병대를 완전히 당나라 군대로 만들어 놓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을 전쟁하지 못하는 나라로 만들려고 지금 온갖 발악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현실을 여러분께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최상병 청문회를 한답시고 정청래라는 인간이 법사위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청문회장에 대한민국 해병대 임성근 사단장을 포함해서 이정석 국방장관, 군 지휘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정청래라는 인간이 우리 군인들에게 온갖 모욕을 다 뒤집어 씌우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여기 임성근 사단장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리고 이정섭 국방장관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자, 우리 해병대가 우리 국민이 홍수 이런 재난 때문에 물에 떠내려가고 피해를 보는데 해병대가 동원되면 안 됩니까? 그게 동원됐다가 희생됐는데 그게 물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게 뭐 우리 해병대의 사단장 국방장관까지 불려들어가가지고 뭔가 해야 될 뭐 대단한 거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현장 지휘관, 현장 중대장, 현장 소대장, 현장 지휘관이 그냥 구명조끼만 입어라고 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은 건데 현장 지휘관의 실수가 불러온 문제에 대해서 왜 국방부 전체가 거기에 놀아나야 되냐. 해병대 수사단장을 맡았던 이제 박정은 대령. 이 사람이 이제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군인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자, 제가 수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수사의 결과에 대해서 뭐 사단장의 책임이니 무슨 책임이니 막 늘어놓고 있으니까 원래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의 핵심은 군인의 사망사고라고 할지라도 군 수사기관에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간 수사기관에서 와가지고 수사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자꾸 군대가 은폐하고 이걸 사건을 축소하고 조작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아예 그냥 민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수사하게끔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박종훈 대령이 일단은 수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걸 이첩해가지고 이제 민간으로 보내는데 이거를 이첩해서 보내지 말고 그냥 처음부터 수사해라. 이게 이제 그 국방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명령을 어기고 마치 자기가 무슨 대단한 뭐 일을 했는데 대한민국 국방부가 왜곡한 것처럼 적반하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무슨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했다는 식으로 왜 은폐하고 축소합니까? 그리고 박정은 대령이 수사했던 것들이 날아갑니까? 민간 수사기관이 와가지고 이미 수사했던 해병대 수사팀의 그 자료를 갖다가 받아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간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명령을 거부하고 더불어민주당과 짜고 대한민국 해병대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군을 허물기 위한 이런 엄청난 짓을 벌이고 있냐.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한 사건에 대해서 온 동네가 휘말려 가지고 나락으로 빠지고 있냐. 그러면 전쟁 나면 군인들 한 명도 안 죽습니까? 대한민국 국군은요 한 명도 죽으면 안 됩니다. 한 명이라도 죽게 되면 온 나라가 마비됩니다. 지금 하물며 우리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다가 희생당한 그 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재발 방지를 하고 이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나가는 길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수단도 활용이 되고 있는데 바로 두 인간이 바로 이재명과 정청래라고 하는 아주 사악한 인간 두 인간이 이제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이 두 인간이 눈먼 국민들의 투표를 받아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권력자가 된 것처럼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정의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재명은 그 범죄가 대한민국의 평균 국민들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범죄 혐의를 받고 있고 정청래는 원래 이거는 사형됐어야 할 구강무도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자가 지금 대한민국의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이거 코미디가 따로 없는 거죠. 이 정청래의 전과 기록서를 보게 되면 이게 지금 몇 건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건. 벌금도 100만 원 이상, 감옥도 2년 이상 갔다 왔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주한 미국 대사관을 화염병 사제 폭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엄청난 이제 이거 테러 행위를 했던 이제 그런 전력이 있는데 이 정도의 테러 행위를 했으면 정상 국가 같으면 사형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 반역 테러입니다. 우리 핵심 동맹인 미국과 대한민국의 이런 가치 동맹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화염 갖다 뿌리고 폭발하겠다고 이제 테러 행위를 했던 사람은 이거는 반국가 행위자가 아니겠습니까? 북한 편이 된 그것도 결사대 만들어가지고 그 미국 대사관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사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이제 그런 자인데 이런 자가 단 한 번도 자기가 뭐 개가천선했다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까? 그 연평도에 북한 무인기가 왔는데 그게 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개방신당한던 일도 있었고 입만 벌리면 북한 찬양을 하고 있는 북한 지지하고 있는 이런 자가 바로 정청래입니다. 단 한 번도 자기가 친북이 아니라 주체사상을 버린 적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정청래라는 인간인데 자 이런 자가 이제 국회의원이 된 것도 웃기는 얘기고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의 법사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앉아가지고 하는 짓거리가 대한민국 국군의 기둥 핵심인 해병대를 모아놓고 그 지휘부를 완전히 이제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가 감히 우리 국군을 모독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리고 최상병 하나 사고로 돌아간 게 그게 무슨 대단한 범죄 행위입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그 사람을? 이걸 대통령 끌어내리는 이 풀의 힘을 짜가지고 이걸 키운 놈들이 누굽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입니까 이 인간들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단호하게 이거를 맞서야죠. 이런 정청래 같은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 세력이 돼가지고 특히 법을 다루고 있는 법사위원장이 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이 망하자고 작정을 한 그런 결과라고 보고 있고요. 정청래를 찍은 마포지구 우리 국민들 제발 좀 정신 좀 차리고 정청래 같은 인간을 어떻게 뽑습니까 여러분? 저게 인간입니까 저게? 저게 인간으로 보이는 그 인간들 자체가 저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러워요. 이런 범죄자, 이미 사형됐어야 될 이 범죄자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우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이런 자가 해병대 군인들을 모아놓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그런 자격이 있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군대는 한 명도 죽으면 안 되고 한 명 죽게 되면 온 나라가 그냥 또 일어나가지고 전쟁 반대합니까?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이제는 정신 차리고 특히 정청래 같은 저런 인간 다시 한번 우리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 그런 어이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께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